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구의 오늘 아침 기온은 13도, 경북은 구미구, 안동시, 포항 13.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덥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도, 경북은 24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 예상 강우량은 내륙 지역은 5mm 내외, 동해안 지역은 10에서 50mm입니다. 대구 기상들은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날씨가 이어지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다면서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기관들이 국감 준비에 바짝 긴장한 모습인데요. 올해 지역기관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주요 기관들의 국정감사 일정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몰려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오는 21일 대구지방환경청을 시작으로 대구교육청,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시청, 대구지방경찰청 순으로 감사를 받게 됩니다.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과 국정과제 추진 현황, 폭염대책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함께 특히 녹조적조 발생 현황과 대책,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특혜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에서는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이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특히 8년 만에 열리는 농림수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따져 묻는 의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계문화엑스포와 도청 이전, 독도 문제 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또 실크로드 사업, 그다음에 도청 이전, 그다음에 에너지 클러스터, 독도 뭐 등등 많은 사업들이 다 아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교육청 국감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따져 묻는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크고 작은 정치 쟁점으로 여야 대립이 장기화된 가운데 이뤄진 국회 국정감사가 수박 겉핥기식 감사로 끝날 것인지,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과 대책을 찾아내는 내실 있는 감사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주 시가지 도로 곳곳에는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부실해서 은행나무 열매가 악취 등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기자입니다. 일부 구간이 경주 시가지를 관통하는 7번 국도. 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잦은 이 도로에는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많은 은행나무 열매가 인도는 물론 차도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맹이만 수확하고 버린 껍질이 곳곳에 쌓이고 일부는 보행자들에게 밟힌 채 방치돼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물론 인근 주택가 주민들도 악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 주우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래 발로 문질러가지고 까는 바람에 산책하러 상쾌한 공기를 마시러 왔는데 주위에서 악취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제때 청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 주변은 걸어다니기가 꺼려질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인도는 물론 차도에 떨어진 열매를 줍기도 해서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가로변에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할 경우 환경도 오염시키고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진 곳은 7번 국도뿐만이 아닙니다. 시청 주변 등 시가지 곳곳에도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행나무 가로수가 자칫 시가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경북 테크노파크 비리 의혹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정의당 김재남 의원에 따르면 경북 테크노파크 장래웅 원장은 산하기관장 채용에서 인사 비리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데 이어 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 연구자로 참여해 연구비를 받고 자신이 평가 책임자가 돼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09년 9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이 다니는 대학원 등록금을 재단 예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재남 의원은 비리가 끊이질 않는다면서 전국 18개 테크노파크에 대한 전면 재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고스톱을 치다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를 살해한 혐의로 60살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대구시 동구 한 공원에서 함께 고스톱을 치던 55살 배모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12일 고령군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전선과 황동 등 고철 180kg 상당을 빼돌려 판 혐의로 중국인 50살 진모 씨 등 6명과 이들이 훔친 물건을 사들인 혐의로 작물업자도 입건했습니다. 진 씨 등 6명은 이 폐기물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값비싼 고철 1000kg을 빼돌려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대구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가 600번이 넘게 고장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유대호 의원이 지하철이 있는 지역의 도시철도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최근 사이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는 대구가 616건으로 부산보다도 200건 이상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손잡이부 고장이 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동부가 158건, 제어부 103건, 체인부 83건, 발판부 64건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의 담배 소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담배 소비세 징수 현황을 보면 대구시는 지난 2011년 1,202억 원이던 것이 지난해는 1,377억 원으로 14.6%나 늘어 전국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경상북도의 증가율이 8.4%로 바로 뒤를 이었고 울산이 7.8%로 세 번째로 높았는데 서울이 2.6, 광주 2.3% 줄어든 것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